어떤 부부가 한 평생을 행복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로 억엔 충돌이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자존심의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혼의 조건은 모든 것은 정확하게 절반씩 나눠 갖는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투지 말고 우리 쿨하게 이혼하자.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대로 은행에 예금을 다 찾아서 절반으로 나눴습니다. 땅도 절반으로 정확하게 나눴습니다. 집도 팔아서 정확하게 나눴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정확하게 어느 쪽도 불편이 없이 50%씩 나눴습니다. 나머지 하나가 남았습니다.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가 11명이었습니다. 5.5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6명을 갖겠다고. 그리고 그 의견이 조율되지 않습니다. 좁히질 않습니다. 다른 거는 다 됐는데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하다가 그러면 우리 랍비님을 만나서 랍비님이 시킨 대로 하자. 좋다. 그래서 랍비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랍비님이 내 말대로 하지요. 예, 랍비님 말씀 무슨 말도 안 돼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돌아가서 아기를 하나 더 낳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래 그 길밖에 없다. 랍비 말씀대로 빨리 아기 낳자 해서 돌아오자마자 침대로 들어가고 애를 써서 그러다 보니까 임신이 됐어요. 아기만 낳으면은 정확하게 6명씩 나눠 갖고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때 이 부부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이 모양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둘다 동시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취소하고 하는 뜻이 아니다. 그리고 그 후에 행복하게 오랫동안 잘 살았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흔히 산상수훈, 산상본위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3절부터는 팔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앙 자세, 다시 말해서 성도 자신들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밑에 제자들이에요. 이 너희는 제자들 말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를 말한 거고, 더 넓은 의미에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13절부터 16절에 쓰는 너희는 하면서 말씀하신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성도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성도와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와 세상의 관계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더 따라 합시다. 성도와 세상. 성도와 세상. 예. 성도는 세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성도를 먼저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사탄의 꼬미에 빠져서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연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원시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그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너희는 하면서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예, 성도는 세상 안에 있는 소금이고 세상 안에 있는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게 되면 베나산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나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의 모습이 아주 흰 눈처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고 황홀기에 빠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랬지요. 주여, 이곳에 초막 셋을 짓사이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럽니다. 최악 세상, 문제 많은 세상보다도 이곳에 있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그 제안에 대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후에 제자들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세상으로 내려왔더니 세상에는 아들이 귀신 들려서 문제된 아들을 아버지가 데려와서 제 아들 보고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의 이야기대로 그곳에 초막을 짓고 거하지 않으시고 세상 안으로 내려오셨을까요? 예, 교회는, 예, 성도는 세상을 떠나서 거룩한 곳에 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찰은 산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 안에 있는 겁니다. 예, 문제 많은 세상의 안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예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일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문제 많은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 고고하게, 우리끼리 거룩하게, 우리끼리 모여서 살다가 천국 가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와 세상, 성도는 세상을 위해서 있습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인도에 갔습니다. 우리가 첫 선교사를 인도로 파송했었습니다. 갔더니 그 선교사님이 저를 만나서 하소연합니다. 아, 정말 인도 사람 못 믿겠습니다. 거짓말도 잘하고요. 무슨 말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지저분하고요. 그리고요, 나를 갖다 어떻게 하지 얘기해서 돈만 빼가려고요. 얼마나 그냥 머리 쓰는지 모릅니다. 아,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인도 사람이 착하고 정직하고 예수 잘 믿고 그러면 선교사님이 왜 이곳에 와 있을 필요가 왜 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도 모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엉뚱한 짓 하고 하니까 선교사님 필요해서 이곳을 보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이 모습이 5-60년 전에 우리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지가 한 30년 정도 가까이 되었으니까요. 예,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성도가
세상 안에 일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는 세상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악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의 꿈에 빠져서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세상 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들, 그리고 영들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어둠의 영들이 공중거제를 잡고 악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발로 차 내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유아들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께서 이 깜깜한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 세상은 문제 많은 세상, 죄악된 세상, 미혹하는 영들이, 적그리 영들이 많은 세상, 부패한 세상, 살맛 안 나는 세상을 말한 겁니다. 이는 부패하고 썩어지고 살맛 나지 않는 절망적인 세상에서 너희들이 썩어짐을 방지하고 부패를 방지하고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 깜깜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허감 중에 진리를 모르고 헤매는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깜깜한 세상 속에서 너희는 빛이 되어 어둠을 몰아내고 참 진리, 바른 길,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안내자들이 되어라. 그래서 세상을 밝히고 세상 삶을 구원해내는 자들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고 낮은 자,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들을 섬겼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그 아름답게 사지다가 세상을 구원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고 빛된 삶을 사다가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영원한 빛으로 거하시는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 신자는 교리를 믿고 따지는 데는 고혈압증에 걸려있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데는 저혈압증에 걸려있다고 교회를 비판했습니다. 우리 이 말을 귀담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내가 구원받고 세상 사람은 멸망받은 자들이고 우린 그들 함께 할 수 없고 나만 복받고 구별되고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그것만 즐기고 그것만 따지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악 세상에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처럼 그의 제자 된 우리들은 그의 빛을 받아 세상의 빛이 된 우리들은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정말 우리를 통하여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생명의 길을 발견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곳에서 한 강도가 한 사람을 덮쳤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상처를 입고 피 흘리며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제사장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는 직원들, 교회 직분자들인 레인이 보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유대인 인정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시간을 드렸습니다. 물질을 드렸습니다. 자기 몸과 힘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강도 만나 죽을 줄 모르는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해준 겁니다. 주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나기 이웃이냐고 물으십니다.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제사장과 레인들은 말은 잘하면서 가르치는 잘하면서 스스로는 거룩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대대로 세상의 필요에 응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는 세상의 필요 응답하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이 강도 만난 자의 이 절실한 필요를 외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책망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예,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필요에 응답하는 그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필요에 응답하는 밝은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런 세상의 필요에 자기 희생의 실에서 응답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소금도 녹아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빛도 희생이 돼야 빛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도는 나만 구원하면 된다, 자기 구원받은 것만 감사하고 그것만 즐기고 자기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세상에 빛도 될 수 없고 소금도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쓸모없어 밖에 불이요 밟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썩어져가는 세상에 꼭 있어야 될, 꼭 필요한 소금이 되시고 깜깜한 세상에 꼭 필요한 빛이 되셔서 세상의 필요에 응답하는 그런 꼭 쓸모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와 세상, 성도는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속한다는 이야기는 동일하다, 하나 되다, 같이 되다, 사랑하다, 본받다, 연합하다, 영합하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세상은 바다와 같다면 교회는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습니다. 배는 바다 안에 있습니다. 바다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구멍이 나서 바다 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결국 파선하는 겁니다. 파선하면 아무리 큰 배를 할지라도 파선하면, 침몰하면 그 배의 역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렵현주라도 물이 들어오지 않으면, 침몰하지 않으면 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성도가 있고 교육이 있지만은 세상에 속해서 안 됐다. 세상에 속한 교회는 구멍 뚫린 배와 같은 겁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본받고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그러면 마디는 소금이요 구멍 뚫린 배와 같다.
그러면은 세상과 달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한 역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있어야 하지만 세상에 영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이 의식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악해집니다.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온통 센 흙탕 물이 그냥 강물처럼 흘러가고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함께 휩쓸려 떠내려간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은 점점 부모를 내몰라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일러줍니다. 부모가 너한테 잘했으면 공경하고 잘 못했으면 공경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성경 규질이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세상은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 노인들이 자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다 쏟아 주었습니다. 자녀는 세상 풍조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가난뱅이입니다. 모든 게 다 자녀를 위해서 썼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이 너무 가난해서 어떠할 길이 없어서 스스로 생명 끊는 일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모를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해야지. 부모를 버리면 안 됩니다. 요즘에 세상이 점점 악해지면서 인권이다, 개인의 자유다, 소수 인권이다 하면서 심지어는 동생까지 많은 데 가고 있는데 일부 교인들은 동생이 뭐가 나쁘냐 하는 사람도 있고 외국에 있는 어느 교단은 동생의 자에게 성직을 줍니다. 목사 안수를 주고 다 합니다. 동생이 뭐가 나쁘냐? 괜히 선택이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 속하고 세상을 본받고 바다 물속에 빠지는 겁니다. 세상이 동생에는 개인 인권이고 개인의 선택 문제고 아무리 별수로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동생은 범죄고 죄악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살면서 죄악 속에 함께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함께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정체성을 지녀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거룩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목표가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을 본받지 말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을 봅시다.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자, 5장 19절을 보면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 아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봅니다. 14절 16절을 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세상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요한 1서 2장 15절을 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간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로마서 12장 2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야고보서 4장 4절을 한 번 더 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일관된 가르침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에 빠지지 말아라, 세상과 융합하지 말아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속한 자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살고 공기를 호흡하고 살지만 나는 천국 시민이요,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잊지 마시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과 말과 삶이 세상과 다르고 불자와 다른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이 모습 속에서, 말 속에서, 생각 속에서, 행동 속에서 묻어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속한 성도다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와 세상,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쟁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안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즉 성도는 악한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위해서 살면 빛과 소금이 된 그 삶의 착한 행실이고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 예수님 사람은 다르구나 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리고 악한 세상 속에서, 깜깜한 세상 속에서, 썩어져가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빛 역할을 감당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계시는 모양이야, 저 사람 나보다 가난한데, 저 사람 얼굴에는 그늘이 없어, 저 사람 얼굴에 늘 기쁨이 있어, 늘 감사가 있어, 저 사람 말 속에, 삶 속에 소망이 있어, 저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는 것 같아, 내게 없는 무엇이 저 사람에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말대로 하나님 계신 거 아니야? 저 사람 말대로 예수님이 구세주가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도록 해줘. 성도의 소음된 삶, 빛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깜깜한 세상 속에서 진리를 찾게 돼. 그리고 그는 의문들이, 그는 마음들이, 새 성도를 보고 깨달은 것들이, 느낀 의문들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진리로,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럴 때 영광을 받으시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덕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는 붕대게 되며 그리고 우리 자신은 그 일에 기쁨과 보람과 긍지가 넘치며 그리고 하늘나라 상급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민자를 향하여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냐고 주님의 기대대로 명령대로 빛과 소음 역할만 감당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게 돼 있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빛이 되고 소금 되고 보람 되고 영원한 상급이 되는 그런 성전으로 삶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이 땅에 있으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떠나서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영원 천국에서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기대를 끄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시간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부패하려고 썩어져가는 세상 깜깜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 부르신 날까지 녹아지는 소금으로 비추는 빛으로 사시다가 멋진 승리자의 영원 천국까지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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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